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끼양입니다. 아직도 코감기와 목감기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택배가 하나 왔어요. 갤럭시 프로모션이라면서 막 이렇게 써있고 택배가 하나 왔는데, 뭐 광고 같은 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뭐지? 하고 까봤는데, 사전예약 이거를 한참 있다 주네. 사전예약이 이제 이 갤럭시 버즈2 요거랑, 너 쪽으로 가, 화이트인가? 화이트네. 요거랑 요거, 실리콘 커버 윗 스트랩 갤럭시 Z 플립 3 5G 이렇게 써있는 거, 요거 네이비 오렌지인가? 그거? 이거는 뭐야? 이건 뭐니? 럭키박스 스트랩이라는데? 럭키박스 스트랩? 아, 이걸 하나 더 주는구나. 이건 좋네. 원래는 제가 그 케이스를 요거 기본으로 주는 거, 그 대리점 가서 사면은 주는 거, 요거를 썼어요. 이게 그 PC재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냥 생 플라스틱, 그냥 생 플라스틱인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비 오는 날 일을 하다가 제가 폰을 빡 하고 떨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처럼 흠집이 심각하게 났었어요. 많이 심각한 건 아닌데 아무튼 심각해요. 이제 얘가 보호를 해주는 케이스인데 얘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베루스 케이스 하나 샀거든요. 아, 요게 가격이 2만원인가 할 겁니다. 요 뒤에 열어가지고 스탠드를 빡 하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며칠 썼냐? 5일 썼나? 5일에 쓰니까 얘가 딱 하고 오네요. 얘를 쳐다보고 얘를 보니까 얘를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 역시 사람은 감성이야. 실리콘 케이스를 한번 껴봅시다. 너는 어떻게 까는 거니? 여기로 까는 거네. 여기로 쓱. 이건 뭐지? 스트랩을 끼고 핸드폰을 측면으로 밀어서 약간 닫고 끼우라고? 짠.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지? 아무것도 없죠? 쓱쓱 해서 싹, 약간 기울이라고 했나? 약간 기울여서 아래 먼저 끼라 했나? 아예 몰라, 그냥 위부터 끼고 끼고 아래를 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어 있네요. 마감이 괜찮은데, 아, 힌지가 풀커버가 안 되는구나. 여기 찍힌 거 자꾸 아직도 보이죠. 여기 완전히 풀커버는 안 되네. 굉장히 간단한 기믹인데, 이 스트랩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늘려볼까? 유예를 해서 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재질이, 이거 몇 번 뺐다 꼈다 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아쉽네. 이 부직포에다 플라스틱을 덧대놨어요. 박음질 접착 테이프로. 이게 오래 갈라나? 이게 계속 뺐다 꼈다 하면 이거 빠질 것 같은데? 내려서 이렇게 꽂으면은 스트랩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스트랩이 이렇게 늘어나고. 얘는 열쇠고리 같은 건가 보다. 그러면은 이 열쇠고리에 버즈 같은 거를 이렇게 싹 해서 이러고 다니라는 거겠죠? 너무 멋있는데? 와, 얘를 살짝 빼고 이거를 당기면은 빠지나? 싹 껴서. 이거 테이프 굳이 안 떼도 접착력이 뭐라 해야지, 마찰이 자체적으로 실리콘이라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테이프 안 떼고 쓸 겁니다. 아, 여기에는 이게 어울린다. 이거 글자가 너무 대문짝만해. 플립, 이게 Z 플립. 원래 디자인은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예, 제가 애플을 많이 써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디자인은 심플한 게 최고예요. 자, 버즈2, 갤럭시 버즈의 정신적 후속작이죠. 정신적인지 모르겠는데, 버즈프로는 여기다 두고 갤럭시 버즈를 까봅시다. 싸사삭. 오늘은 그냥 생긴 것만 보여주는 그런 거니까. 아이씨, 테이프 또 있어. 테이프가 뭐 위아래로 달려있냐. 이돌이야? 싹 하고 꺼내봅시다. 늘 보듯 여기 매뉴얼이 하나 달려있고요, 충전 케이스 어쩌고저쩌고, 기모발기. 이거 뚜껑 열면 그냥 연결돼요. 뚜껑 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핸드폰이 잡아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흰색 이어팁이랑 그렇게 달려있겠죠. 이번에 버즈 나온 게 색깔들이 원가 절감하려고 다 흰색 바탕에다가 속만 이제 다르게 해서 내놨던데, 케이블은 이렇게 흰색 주고요. 얘 유광이네? 뭐야, 그냥 빼도 되지만 굳이 이걸 뜯어야겠죠? 뜯으라고 만들어놨잖아. 자, 유광. 이게 약간 왜 이렇게 저렴해 보이... 아니, 그게 영가판이지. 그래, 그래도 나는... 뭐야? 열고 닫는 게
어, 고급스러워졌네. 얘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데 이렇게 해도 덜렁덜렁거리지가 않네. 어, 요거 경첩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디자인은 뭐 케이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네. 유닛을 먼저 봅시다. 얘는 뭐야, 작다?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굴곡이 사람 귀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이게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귀에 딱 맞아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버즈 모양으로 돌아갔네. 옛날 버즈가 이제 옛날 버즈가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었는데 얘도 이제 평평한 모양이 됐죠. 이렇게 버즈 프로는 여기가 뚱뚱해요.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써보고 얘가 심각하게 너무 나쁘다 싶으면 그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의 취지는 사은품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취지라서 오늘은 그냥 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